볶음김치. 삼겹살에 볶음김치. 와, 기가 막히게 잘 된다. 볶음김치. 볶음김치 이렇게 딱 놓고 삼겹살 하나 가져오고 파프리카 딱 가져와서 이렇게 삼겹살에 볶음김치까지 먹고 볶음김치가 좀 남았죠? 그럴 때는 이렇게 찬밥을 때려 넣습니다. 참기름도 좀 미리 넣어요. 참기름 좀 미리 넣고 대파하고 양파 그냥 다 때려 넣습니다. 귀찮으니까 우린 달걀도 지금 넣습니다. 그냥 다 때려 넣어. 그냥 볶아주세요. 갑니다. 볶음밥 맛있어. 그렇게 맛있어요? 이거 세상 편하네. 오늘 이렇게 자동회전 롤팬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요리를 해먹는 저희가 영상을 찍었는데요. 아 진짜 대박입니다. 저희가 이렇게 둘이서 고기를 자주 먹어요. 그러다 보니까 집에 막 기름 끼니까 또 밖에서도 많이 먹기도 하는데 또 밖에 나오면 또 막 목이 물리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안에 들어가서 안에서 하면 또 안에 기름 차는 거 너무 싫고 막 기름 튀고 또 나중에 설거지가 되게 귀찮잖아요. 특히나 에어프라이가 좋긴 좋은데 설거지가 또 힘들어요. 근데 이거는 코팅팬이잖아요. 자동으로 섞어주고 그러니까 재료 다 때려 넣고 그냥 내비두면 지가 알아서 만들어주니까 너무너무 편합니다. 확실히 좀 삶의 질이 조금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 제품이 좀 좋은 게 뭐냐면 모든 열원에 사용이 가능합니다. 가스레인지, 뭐 인덕션, 하이라이트 뭐 이런 것들 다 사용이 가능하니까 어디서든지 맞춰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 특히나 캠핑장에 가져가셔서 사용하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. 여기 이제 뭐 눌러먹고 이런 것도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 제품이 설거지도 굉장히 간편합니다. 코팅팬이니까 사실상 뜨거운 물만 먹고 휙 해내면 설거지가 끝나니까 굉장히 편리할 것 같습니다. 저희같이 고기나 이런 것들을 좀 자주 먹는 사람들한테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통마늘하고 볶음김치가 대박이었어요. 솔직히 대박. 솔직히 다른 것들은 어쨌든 열을 가해서 고기를 익히니까 어느 정도 퀄리티는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볶음김치 솔직히 정말 불편하거든요. 불판에다 해먹어도 김치 있는 데만 다 타요. 볶음김치는 또 이렇게 막 불판 긁어가면서 저희가 하기 힘든데 와 오늘 써보니까 정말로 마음에 듭니다. 여러분들 이 롤팬 다가오는 추석 전에 한번 구매하셔서 가족들끼리 맛있는 음식 해먹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